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용성입니다. 여러분 토익 때문에 힘든 그 시간을 줄여주고 노력을 줄여주고 빨리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자, 시작할까요? 자, 거기 보니까 아파짓하고 어크로스가 있습니다. 토익을 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네이티브조차도 야 이게 뭐가 맞아? 그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네이티브들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네이티브 중에도 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근데 잘 보자 여러분. 아, 그 가게가 5번가로 옮겨갈 겁니다. 리갈 시네마즈 반대편에. 이 아파짓이 답이었을 때 사람들이 뭐를 답으로 생각했냐면 이 어크로스가 있었어요. 어크로스. 이걸 답으로 생각했어요. 왜 이걸 답으로 생각했냐면 크로스라는 게 원래 십자가죠. 십자가 또는 십자 모양의 것. 이렇게 이 크로스 십자가처럼 여기 강이 흘러요. 근데 그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이런 게 어크로스 리버예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이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를 그 지나갈 수 있는 횡단보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across the street 이렇게 된다고. 길 건너편에 그 몸을 가로질러서. 이 cross가 십자가니까 그 across란 말 자체가 몸을 가로질러서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사람들이 across를 답으로 생각했냐면 그 앞에 ebony가 있거든. ETS에서 토익을 그 연구하는 사람이 500명입니다. 500명의 연구자들이 심리학자까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영어를 그 모국 아닌 사람들이 헷갈리게 야, 이 across the street, across the avenue 이렇게 어울려 이렇게 생각해서 함정으로 빠지도록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cross fifth avenue 아니면 across the street 이렇게 써야 돼. 앞쪽에 썼어야 된다고. 여기는 5번가라는 그 도로로 갔어요. 이 5번가가 여기 있어요. 5번가라는 도로로 갔어요. 이 리갈 시네마 맞은편에 여기 리갈 시네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5번가 이 리갈 시네마가 있는 5번가 그쪽 어딘가 빌딩이든 아니면 그 땅이든 거기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짓은 밑에 써놓은 것처럼 맞은편의 반대쪽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뭐뭐의 맞은편에 뭐뭐의 그 반대 위치에 이런 뜻이 있다고. 이 리갈 시네마 맞은편에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크로스는 함정입니다. 앞에 에버니나 스트리트를 보여주고 나온 함정. 그래서 이거는 네이티브 모국어로 영어를 하는 사람조차도 힘드니까 우린 그 외국어로 배웠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틀렸던. 그래서 이 답은 아파짓입니다. 아파짓. 오케이? 그 밑에 이제 부연 설명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 across를 굳이 쓰고 싶다면 일단은 이렇게 써야 돼요. across from 이 극장에서 맞은편에 있는 우리 거기 그 다시 올라가면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 across 그 맞은편에 건너편에 이건데 그 아 이것을 가로질러서인데 여기다 across the regal cinema. regal cinema를 가로질러서 이 극장이 여기 있어요. 이 극장을 가로질러서 내가 극장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 내가 슈퍼맨이야 무슨 내가 원더우먼이야 그걸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across the regal cinema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across the regal cinema가 아니고요. 이걸 가로지르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그 across from 이 극장에서는 맞은편에 있는 할 때는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답과 제가 얘기한 답이 달라서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나는 저 사이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한 말이 틀리고 그 내가 틀렸다는 걸 내 앞에서 증명을 하면 1억을 주겠다고. 아, 너무 센가? 한 만 원이라고 쓸 걸 그랬나?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제가 한 말이 이 표현이 맞습니다. across. across는 from을 써 줘야 돼요. 아파짓은 뭐뭐 반대편에. 그래서 그 이게 맞으니까 이걸 꼭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밑에 써놓은 것처럼 across는 그 across the city, across the world, across Australia처럼 뭐뭐 저녁에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 길 건너편에 라는 뜻도 있지만 시험에 across the world, across Australia 이렇게도 시험에 씁니다. 이 표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고급 문제, 상당한 그 가치가 있는 문제, 쉬운 문제 몇 개 푸는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문제를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그 밑에 보니까 또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브네저 레더댄이 있는데 자, 이브네저는 사전에 안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사전에 대부분 다 안 나옵니다. 근데 토익에서는 썼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브 뭐 조차도죠. 근데 에즈가 그 여러 가지 별의별 뜻이 다 있습니다. 에즈가 주어 동사하고 별의별 뜻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수익이 떨어지고 있는 중에도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지고 있을 때도 이 회사는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했다. 자꾸 그 우리가 지금 수익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수익이 줄면 사업도 확장하지 말아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 근데 그런데도 사업을 확장했다.
그래서 요 표현이 뭐뭐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할 때조차도 뭐뭐할 와중에도 뭐뭐 하면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전에 안 나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전에. 근데 시험에는 썼습니다. 이 표현을. 자, 그때 함조로 뭐가 나왔었냐면 rather than이 나왔었어요. 아, rather than을 사전에 찾으면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린 지금 영어를 하자는 게 아니고 토익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토익. 영어부터 천천히 밟아 올라오자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 대부분 다 지칩니다. 그 오랜 기간을 못 견뎌내고.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년, 10년 동안 영어를 해서 그 힘든 과정을 겪었죠. 그런 과정을 또 겪어야 돼요. 천천히 하나씩 하자면. 토익에서 묻는 표현, 토익에서 스타일, 얘네들 묻는 방식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rather than은 토익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rather than 여기처럼 여기다 rather than이 답이 아니냐고 이제 인터넷에서도 서로 막 의문을 그 제기하면서 그 얘기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rather than은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는 토익에서는 거의 드물고요. 잘 쓰지 않고 그런 표현은 여기처럼 나는 여름이 좋아요. I like summer rather than winter. 이런 식으로 명사가 온다거나 여기 써 있는 거야. 명사가 온다거나 동명사 ing나 동사 또는 전치사가 와요. 여기다 그 rather than to LA, LA로 보내기보다는 이 to 뒤에 LA 명사 쓰면 그것도 전치사예요. to 뒤에 동사가 와, 원형이 와야 그 to 부정사지. 그래서 on이 됐든 at이 됐든 to가 이렇게 오거나 동사가 오거나 그 명사나 동명사가 이어져서 뭐뭐보다는 오히려라고 이렇게 부사적으로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고 빼버려야 되는 그런 부사적으로 써요. 부사적으로. rather than 이제 명사나 ing나 동사 전치사가 오고.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주어 동사 쓰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용도 안 먹고 뭐뭐라기보다 안 맞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rather than이 아니고 그리고 시험에 예전에는 would rather A than B 차라리 집에 가겠다 여기 머무르니 이런 식으로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형도 알아두시면 이게 또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른 뭐 함정은 as a result of despite가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 여기 prefix 주어하고 아 동사 있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있으니까 쓰면 안 돼요. 이 as a result of나 despite는 좀 지저분하네. 지울게요. 자 여기 콤마 전까지 as a result of despite는 문장 맨 앞에 쓸 때 주어 동사 있으면 안 돼요. 콤마 전이 기준이에요. 언제나 문장 맨 앞에 뭘 쓰니 이렇게 물어보면 콤마 전까지 명사가 있느냐 주어 동사가 있느냐 그게 그 답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뒤에 주어 동사 못 오니까 제끼고 rather than 안 되고 그래서 even as가 좋아요. 오케이. 자, 사전에 나오면 좋겠는데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상대평가인 토익에서 점수를 확 올려줄 일당백의 고득점 단어. 쉬운 거는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다 틀려도 그 기본 점수 5점이 나가요. 쉬운 거 5개 맞춰도 5점이에요, 여러분. 토익은 상대평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 단어 그런 건 이미 다 띄고 왔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최대한 800 이상, 800에서 900, 950, 990을 맞잖아요. 우리 학생 990도 맞았어요. 저랑 점수 똑같습니다. 990. 이 점수를 확 올리자는 게 우리 수업의 고득점에 가자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 나왔던 좋은 단어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강의지만 너무너무너무 가치 있는, 너무너무 훌륭한 강의. 한국 외국어학원의 애닐랑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서비스 강의치고 너무 훌륭한 강의입니다. 인터넷 다 뒤져보세요, 여러분. 이런 훌륭한 그 강의 내용을 그 공짜로 제공하는 데가 있는지. 너무 자화자찬인가? 정말 그 정성 들여서 했고요. 여기 애닐랑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꼭 반복적으로 보셔서 여러분이 그 점수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저 공짜 강의인데 뭐, 야, 저런 게 도움이 되냐? 차라리 저기 인터넷 강의나 저 뭐, 시중에서 책 사보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가장 최신의 시험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 시중에 있는 책들은 여러분 그 옛날에 것들 막 재탕하고 그 밑에 아르바이트생이나 그 네이티브들이 물론 좋은 책도 있어요. 근데 허접한 사람들, 허접한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꼭 다 저자들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르바이트생이나 그 외국인들이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지금 최근에 나온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니까 꼭 반복적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그 단기간에 고득점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하고 제끼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여러분이 걱정이 돼서 설명을 한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랩스가 있어요. 영어를 좀 한 사람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실수 차고 그다음에 흐름 이런 뜻을 알아요. 영어를 좀 한 사람이 랩스. 그래서 이 단어가 그 답으로 나왔을 때 거의 인터넷에서도 야, 랩스가 이런 뜻이야. 답은 랩스긴 맞는데 뜻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했어요. 실수나 차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 품질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랩스는 여기 써 놓은 것처럼 그
저하, 감소, 하락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디크리스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increase, decrease, 뭐 drop, 뭐 gain, jump, jump 팍 뛰는 거, 급상승하는 거. 이런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말, decline, 하락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전치사가 in하고 by가 잘 와요. 그래서 in은 뭐뭐에서라는 의미를 줘요. in은 여기도 품질에서 by는 뭐뭐만큼 20%만큼, 3명만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품질에서의 저하, 감소, 약간의 저하, 감소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랩스가 뭐다? 랩스 저하, 랩스, 랩스 인까지. 언제나 단어를 외울 때는 두세 단어를 외우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주변에 두세 단어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랩스 인, 랩스 인 이렇게 몸을 흔들어가면서 랩스 인, 랩스 인 이렇게. 그렇게 음악적인 이렇게 사운드를 통해서 그 애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 언어학자들이 다 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운드를 내서 읽어보세요. 그냥 100번 랩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런 잔소리를 본 수업에 오시면 100만 번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 짧게 하고 지나갈게. 그래서 랩스 인, 랩스 인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every branch that hangs low가 있습니다. every branch that hangs low 이렇게. 아, 발음 좋잖아. 좋잖아. 저 국내파 여러분, 국내파 발음 좋잖아. 발음이 돼야 LC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어요. 그 발음 교정이 돼야 LC가 됩니다. 자, 이 대시, 이 브랜치를 꾸며 that hangs low. 야, 이거 low 이상하지 않냐? low 행위 동사니까 이거 분명히 low 올릴 거야.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부부 동형이라고 해요. 부사는 다른 부사, 동사, 형용사를 꾸며요. 그러면 이 동사 hang, 매달려 있다, 걸려져 있다. 걔를 lowly가 꾸밀 것 같아. 이게 동사니까. 낮게 매달려 있다.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가지, 이 대시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를 꾸며요. 낮게 매달려 있는 모든 가지, 좀 어렵게 드리워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 lowly가 맞지만 언제나 형용사하고 부사가 헷갈릴 때 부사는 빼도 됩니다. 부사라는 말이 부가한 말이에요. 덧붙인 말. 완벽한 문장이 덧붙인 말. 이 부사가 답이라면 그걸 빼도 말이 돼야 돼요. 그걸 빼버리면 로울리가 빼버리면 행즈. 그냥 그 가지가 매달려 있다. 원래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가지가 낮게 드리워져 있다. 낮게 이렇게 있다는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가지가 매달려 있다. 이거라고. 그래서 원래 부사가 답이라면 부사를 빼도 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로우를 써줘서 가지가 낮은 상태로 매달려 있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표현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야, 이 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로우는 형용사니까 이 형용사가 이 동사를 꾸밀 수는 없고 그래서 부사일 거야. 이렇게 해서 많이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한 낮게 드리워져 있다. 낮게 이렇게 매달려 있다 할 때 hang low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낮게라고 하지만 형용사인 low를 써야 돼요. lowly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틀린 문제.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그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발음도 안 되죠. 이니 이거 뭐냐? 이니 이렇게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주도, 발의, 창의적인 행동. 그다음에 거기 써 놓은 것처럼 솔선. 그 솔선 한국어 써 놨어. 뭔 뜻인지? 남보다 앞장서서 함. 이 어려운 말 이 우리말로 옮기기 힘든 개가 이니셔티브 있어요. 그래서 그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몇 번씩. 이니셔티브가 주도, 발의, 창의, 여기 써있어요. 주도, 발의 또는 창의적인 제안. 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니? 그렇게 내놓은 제안 또는 솔선.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 발의,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 아이디어를 창의,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니셔티브예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보여줬다. 많은 주도력, 솔선함을 뭐뭐에서 보여줬다. 그래서 뭐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얘가 주도적인 면, 그 솔선함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고. 어렵죠. 이니셔티브. 그래서 이거 힘든 말입니다. 이니셔티브. 주도, 발의, 창의, 솔선. 이렇게. 자, 외우는 거야. 주도, 발의, 창의, 솔선. 능동적으로 함. 그래서 이런 고급 단어 알고 계시면 점수가 팍팍팍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900의 벽을 넘어서 이상세계, 저 유토피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eloquence가 있어요. eloquence는 능변. 우리말로도 이해가 안 거야. 능변이 뭐냐? 능변. 굉장히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야. In recognition, 그 인정하여 그 사람의 능변,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요. 그것을 인정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어렵지, eloquence 어렵습니다. eloquence, eloquence 이렇게 사운드 좀 들어보시고요. LC가 약한 사람은 전자사전이 유리해요. 전자사전을 들으면 귀로 그 사운드를 들어볼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LC 할 때도 그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LC가 약한 사람은 전자사전이 좀 유리한 편이고. 자, 그다음 밑에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메티큘 뭐지 이거? meticulously. meticulously가 원래 뜻은 거기 써놨어요. 원래는 우리나라 사전에 다 부정적인 의미로 써 있습니다. 지나치게 그 소심하게, 너무 소심하게. 이거 완전 밴댕이야, 밴댕이. 이렇게 응? 대범하지 않고. 아, 모든 사람이 다 밴댕이야, 여러분. 다. 아닌 척 하지만 다 밴댕이고 그걸 가리고 훌륭한 척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약한 마음을 누르는 원래 영웅은 49%의 두려움과 51%의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엇비슷한데 조금만 더 용기를 내는 거야. 조금만. 응? 2%만. 그런 거야, 원래. 그러니까 다 소심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소심해.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심하게라는 안 좋은 뜻이에요. 사전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게 사전과 그 일반 영어와 토익의 차이예요, 여러분. 토익에서는 지금 비즈니스맨, 미국에서 살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쓰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 갖고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룩 같은 거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룩 뒤에 명사 올 수 있다고 써 있어요, 타동사라고. 토익에서는 그렇게 안 써요, 여러분. 함적으로 나옵니다. 룩 뒤에 전치사 없이 혼자 쓰면 함적으로 나온다고. Look for, look into, look for to 이런 전치사 따라 붙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meticulously는 우리 사전에는 소심하게라고 써 있지만 토익에서는 아주 세심하게, 활동을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다. 이런 말. 어려웠던 문제 여러분. 사람들 많이 틀렸던. 이제 매월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다음날 우리 학생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어떠냐고 물어봐요. 맞췄니 틀렸니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단어였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디플리트. 이것도 잘 모르죠. 뭔 뜻인지. 처음 본 거죠. 디플리트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고갈시키다, 소모시키다, 다 쓰다요. 그러면 다 쓴 카트리지. 이 명사를 앞에서 형용사 꾸며요. 근데 그 형용사는 뷰티풀만 형용사가 아니고 브로큰, 그 PP라고 부르는 과거분사 걔도 형용사예요. 그래서 다 쓴 카트리지를 대체하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카트리지 다 쓴 거 대체하다. 그래서 다 리플레이스도 알고 카트리지도 아는데 얘가 해결이 안 돼서 문제를 못 풀었던 거죠. 그래서 디플리트. 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고갈시키다, 소모시키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exhaustive. exhaustive가 거기 써있는 훌륭한 함정으로 나왔다고. 이 문제가 답일 때 exhaustive만 나왔는데 이 exhaustive는 여기 의하는이 아니고 의미하는인데 왜 어디 갔지? 미? 의미하는 고갈시키는, 소모적인 총 망란을 그 의미하는. 왜 이렇게 썼어요? 보통 이제 exhaustive는 그 고갈시키는 소모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소모적인 카트리지, 고갈시키는 카트리지 이상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걔를 함정으로 낸 거야. 사람들이 exhaust 알잖아. 다 쓰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다 써서 피곤하다. I'm exhausted.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 exhausting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 단어를 아는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함정으로 낸 거야. 그래서 exhaustive는 고갈시키는 카트리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좀 영어로 한 사람을 위한 함정이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if not. 스토어가 가게라면 원에서 붙었어야지. 없으니까 이건 저장하다. millions 여기에 걸리는 millions of documents. 수백만 장의 문서를 저장합니다. if not billions. 수십억이 아니라면. 이 if not을 묻는데 사람들이 이거 뭐지? 잘 못 집어넣어. if not은 얘가 그러니까 문서가 용량이 작다면 이제 수십억 개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용량이 크다면 수백만, 기본적으로 보통 그 수백만 장의 문서가 저장이 됩니다. 작은 거라면 수십억 장까지 되지만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if not이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해석할 때는 수십억 장에서 수백만 장의 문서를 저장한다 이렇게 썼죠. 근데 if not이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이니까 문서가 수십억 장, 최대한 수십억 장까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용량이 좀 큰 거라면 수백만 장까지는. 이 if not을 못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이. 어렵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부사절 if not, because, although 이런 거 뒤에는 it is, his 이런 대명사하고 그 비동사를 제거할 수 있어요. it is, his 대야 같은 걸. 그래서 이걸 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if not 이 표현도 그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그래서 수십억 장이 아니라면 수백만 장까지는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죠, 그죠? 자,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디멘션. 우리 디멘션 언제 봤냐면 거기 써있네요. 3D. 3D라는 거 봤죠, 이제? 그, 우리끼리 이제 3D고, 영어로 할 때는 치간음이라고 해서 혀를 물듯이 하는 거야. 3 dimensions. 이렇게 해서 이 디멘션이 원래 거기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할 때 그 뜻이 있어요. 그건 다 알아, 사람들이. 근데 이 디멘션의 치수, 부피,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정확한 치수를
measure 측정하다. 그래서 dimension 이 뜻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밑에 보면 뉴스가 왔어요. surprise가 노니까 놀랍지 않은 일로 왔어요. 그들에게. 뉴스가 놀랍지 않은 일로 그들에게 왔으니까 그 소식은 그냥 뭐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이 아니야. 뻔한 거 뭐 그거 알고 있었어.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어.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 come as, come 다가오다 as 뭐뭐로서.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쉬운 말이에요. as에 뭐뭐로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붙여서 come as. 응? 놀랍지 않은 일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거 짝을 두 개를 짝을 붙여 놓으면 또 어려워지죠. come as 뭐뭐로서 다가왔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outfit. Outfit은 원래 명사로 채비 장비예요. 근데 동사로 쓰면 채비를 차려주다. 어떤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하다. 이게 outfit이에요. 그래서 거기 써놓은 것처럼 outfit A with B 이렇게 써요. A에게 B를 그 공급하다 갖추게 하다. 그래서 이 표현 outfitted PP 형태로 이것도 많이 어려워했고요. 그 다음 밑에 persistence. 원래 persistence 거기 써놓은 것처럼 고집, 완고, 끈덕짐. 어떻게 언뜻 보면 이거 뭐 좀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 내구력, 여기처럼 견뎌내는 힘, 그런 긍정적인 뜻을 통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딱 보고 이거 안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를 좋은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 토익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전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지만 그 실제 시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얘도 긍정적인 뜻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견뎌내는 힘, 내구력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야. 살아남은 사람이. 그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거라고. 오케이? 자, 넘어가면 integral, 몸의 필수적인 integral. 그래서 integral to, 뭐에? 성공의 필수적인, 뭐뭐에? 라고 할 때 to 뒤에 명사 올 수 있죠. to you, 너에게 이렇게. 그래서 그 to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어요. 뭐뭐에?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integral to 뭐뭐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공의 필수적이다. 그다음 밑에 deliberate. deliberate가 숙고하다, 심의하다. 자동사, 타동사 다 있어요. 자동사 할 때 뭐 이런 거 on, about, over 이런 게 같이 오고요. 이 타동사 할 때 그냥 명사 와도 돼요. 그래서 숙고했습니다. 2시간 동안 뭐뭐에 관해서 숙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사로 쓴 거지. about이 왔으니까 2시간 동안 숙고하다. 그래서 deliberate가 숙고하다라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그 형용사일 때는 같은 단어가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을 때 만약에 졸업하다, graduate. 근데 얘가 졸업생이나 졸업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을 때는 짧게 graduate, graduate. 명사랑 형용사는 보통 짧게 읽어요, 여러분. 같이 읽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짧게 씁니다. 그래서 얘도 형용사로 deliberate 이렇게, deliberate 이렇게. 그래서 계획적인, 그 숙고한, 신중한 이런 뜻도 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밑에 보니까 no matter how가 있어요. no matter how. 이 no matter how는 원래 뭐를 그 길게 쓴 거냐면 이 however를 쓴 거예요. 자, 이제 however부터 얘기를 할게요. however. 자, however는 시험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전에 굉장히 많은 얘기죠. 그거 다 어떻게 외워요? 시험에 묻는 포인트를 기억해야 돼. 시험에 묻는 포인트. 시험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요. 이렇게 옆에 세미콜론,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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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표, 콤마. 이렇게 쓰고 however가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얘가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형용사나 부사 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however가 형용사나 부사 오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라는 뜻일 때 걔를 길게 no matter how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no matter how. 그래서 우리가 뭐 whatever, 이 whatever 같은 것도 무엇이든 간에 이런 양보의 의미가 있거든. 그렇게 할 때 이걸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관계대명사 할 때 끝에 그런 거 노래하잖아. Whatever you do, wherever you go,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우리 학생들이 싫어하는데 저는 노래 많이 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 whatever you do, 네가 아무리 whatever you do, 네가 뭘 하든지 간에 이런 양보의 의미일 때, 그 의미일 때 그걸 no matter로 바꿀 수 있어요. No matter what, no matter how. 그래서 이 no matter how가 however랑 같은 거다. 그런 것처럼 그 how가 됐든 however가 됐든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얘가 형용사야. 우리 집에 리모컨 있잖아요. 그게 리모트 컨트롤러죠. 리모트. 먼, 외딴. 그래서 이 형용사 그 부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no matter how가 답이에요. 얘를 줄인 게 however예요.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절에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거. 이거는 토익을 좀 공부해 봤으면 알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건 별개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딱 몰아서 얘기하면 아 그렇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200문제를 2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짜증나거든.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풀다 보면 네이티브도 안 돼. 네이티브도 200문제 못 푼다고. 그걸 외국인이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문제 안에서 풀다 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실수로 틀리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맞춰야 합니다. 결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옆 사람이 기침해서 내가 일시 망쳤어. 아, 그런 건 사회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결과로 얘기하는 거야, 결과로. 어? 애가 딱 시험 시작하기 전에 얘가 기침을 할 것 같아. 그럼 캔디를 입에다 확 넣어주는 거야. 야, 먹어, 먹어. 시험 볼 때 기침하면 죽는다, 끝나고. 이렇게, 어? 그렇게 해서 얘를 잠재워야지. 기침 못하게. 어? 하여튼 결과로 얘기하는 거야, 결과로. 아니면 협박을 하든가. 기침하면 알지. 너 기침해서 일시 망하면 확 끝나고 묻어버린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결론은 틀린 건 틀린 거란 얘기야. 주변 사람 탓을 하든 뭐 전날 못 자든 그런 이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사회에서는. 결과로 얘기해야 된다, 결과로. 그러니까 얘네들 뒤에 대절에 슈도원형 쓰는 건 중고등학교 문법에도 나와요. 근데 틀린다고 시험에서 반드시 맞추려면 이걸 보는 순간 반사적으로 슈도 동사원형이 생각이 나야 돼. 보는 순간 무조건. 문장에서 보든 독해서 보든 보다마자 뒤에 슈드 동사원형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래서 제안하는 거 suggest, recommend, propose 뭐 요구하는 거 ask, require, request, demand 그다음에 주장, insist, order. order는 뭐 솔직히 시험 문장에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이제 써놓긴 했는데 참고로 실제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하여튼 얘네들은 슈드 동사원형이 와야 돼요. 얘네들은 왜 얘네들 뒤에 슈드 동사원형이 와야 되냐면 제안하다, 권하다, 요구하다 슈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권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우리 이제 머스트하고 슈드가 있어요. 머스트는 너무 센 뜻이에요. 토익에서도 머스트를 쓰긴 해. 머스트가 한 번 나오면 슈드는 한 9번 나옵니다. 슈드를 훨씬 더 선호해요, 여러분. 슈드에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바람직하겠다는 뜻도 있고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무도 있고. 그래서 슈드를 보통 좀 많이 써요, 토익에서는. 내가 제안하는 거, 요구하는 거, 주장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을 줘야 하니까 슈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suggested가 있죠, 여러분. 옆에 every 멤버가 있어. every 멤버 단순해? 단수면 뒤에 원래 should 동사원형 와야 되잖아. 그지? 아니. 원래는 every 멤버 단수니까 여기다 sub 밑에 s가 와야 되잖아. 그지? 주어가 단수일 때 비동사라면 is를 일반 동사라면 s를 붙이는 게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sub 밑을 써야 하지만 여기 should가 있는 거란 말이야. should가. 왜? 얘 때문에. suggested. suggested가 과거니까 앞에가 과거면 원래 뒤에도 과거 쓰거든. 근데 여기는 과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서브미츠 S도 없고 다 슈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뒤에 슈드 동사원형 보통 슈드 빼고 동사원형 쓴다. 그래서 밑에도 suggest 뒤에 postpone 이게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동사원형 왔죠. 밑에 recommend passwords 뒤에 are도 아니고 be가 왔어. 왜? 슈드가 빠졌으니까. 여기 recommend 뒤에 원래 윤이니까 takes가 돼야 되는데 take 슈드 빠졌으니까 그다음 recommend form 그다음 proceed 동사원형이 온 거야. 그다음 밑에도 ask 이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는데 ask를 왜 틀리냐면 ask 야 ask 묻다 아니냐. 물론 묻다요. 묻다야. 근데 걔가 ask for 쓰거나 ask 목적 to 썼을 때 요청하다 이런 것도 있잖아. 그리고 시험에서 묻는 건 ask that이에요 여러분. ask that을 물으면 그건 요청하다야. 무조건 묻다가 아니야. ask that을 물으면 응? 오케이? 그래서 ask that을 쓰면 그게 request require처럼 요구하다 요청하다니까 대체 should원이 와야 돼. each member 단수지만 make 오케이? 그 밑에도 ask that you silence. silence가 이게 무슨 동사인가? 원래 침묵이죠. 근데 동사로 거기 써놓은 것처럼 그 조용히 침묵하게 소리 나지 않게 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ilence them 쓴 거예요. 여기도 should가 빠진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 거기에 팁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 suggest에는 제안하다는 뜻 외에 뭐뭐서 시사하다, 암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밑에 예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조사 결과가 이런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거. 원래 우리가 들은 건 suggest 뒤에 should 동사원형 와야 돼. 그거였잖아. 근데 뒤에 should 동사원형이 없어요. 그지? 그냥 did나 이렇게 과거 써버렸네. 이거는 얘가 시사다 암시하겠다 하기 때문에 제안하다일 때 should 동사원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안하다일 때. 응?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 records 이 기록이 이런 거 현재 우리 모델이 더 낫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아라고 쓴 거예요. 원래는 슈드 비 왔어야죠, 그지? 오케이. 그다음에 그 밑에 자 대절에 슈드 원형 쓰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리즈 뒤에 이성적 판단의 형사. 야 이성적 판단의 형사는 뭐냐? 남자 여자 그게 이성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내 냉정하게 판단해 보니까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일단 필요하다가 보통이에요. 필요하다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한도 있고 필요하다 중요한 걔는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뒤에 should 동사원이 오는 거야. 이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모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얘네가 혼자 쓰면 안 되고 it is랑 썼을 때야. 그래서 should 뒤에 동사원형 쓰는 게 두 불이야. 아까 본 주장명령 제한 요청 권고하고 예하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it is imperative 이게 너무너무너무너무 필수적이고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should remain 이렇게 어떤 기계도 현장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거 치워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도 essential 필수적인 it is하고 쓰면 대체로 should 원형 그래서 여기 every employee 단수니까 s 붙어야 되지만 없는 거야. should 동사원형 여기도 important follow everyone이지만 단수 밑에 vital 필수적인 필수적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함 그러니까 여기도 each group 뒤에 단수화죠. every 단수 each 단수 each하고 every 뒤에 단수 명사와요. 동사도 단수 여기다 es가 붙었어야 되는데 should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목적어 to 쓰는 타동사 타동사 사전에 vt 써 있어요. 여러분 졸지 말고 집중 아주 훌륭한 강의 여러분에게 서비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막 영상 강의라고 놀고 있거나 막 이렇게 문자 보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집중해서 잘 들어. 자 타동사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걸 타동사라고 해요. 사전에 vt라고 써있는 타동사 목적어 to 뭐뭐하게 그 요구하다 뭐뭐하게 만들다 이런 뜻 요구하다 만들다 이 require 목적어 to 걔네들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타동사니까 반드시 목적어 to가 와야 돼요. 목적어 to가 근데 이 목적어 to에서 만약에 require하고 to를 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목적어를 사라지게 하면 되죠. 목적어 목적어 사라지는 게 뭐예요? 수동태 여러분 자, BPP 수동태 아주 긴 얘기는 이제 그 본 수업이나 다른 이제 그 강의에서 얘기하고요. 수동태라는 건 당하다라는 거야. 당하다. 내 때렸어 쟤를 쟤는 나한테 맞은 거야. 그 맞은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게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는 두 가지 경우에 시험에서 토익에서 물어. 지금 토익 얘기하고 있는 거야. 토익 영어 얘기가 아니고 토익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 쓸데없는 거 빼고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냐면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이 내가 반사돼서 보이거든. 근데 저쪽으로 이렇게 자꾸 내려간 거로 보이는 거야. 나도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이렇게 해도 이게 잘 나오는 상황인데 말이야. 지금 그 비친 모습 때문에 그래 자꾸. 자 이게 그 수동태야. 수동태는 두 가지. 주어가 사물일 때 인간이 아니면 BPP 수동태를 잘 씁니다. 두 번째 수동태는 목적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로 보세요 한번. require 목적어 to를 쓰는 거예요. require 목적어 to. 얘는 원래 require 목적어 to. 시험에 그렇게 나와. want나 like 있죠. 걔네들은 그냥 바로 뒤에 to가 와요. want to 이렇게 써도 되고 want him to 이렇게 써도 되고 like him to 써도 되고 like to 와도 되고 want나 like는 목적어 to 와도 되고 바로 뒤에 to가 와도 돼요. 근데 얘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반드시 목적어 to. 뒤에 목적어 to가 와야 돼. 그럼 여기처럼 require하고 to를 붙여놓으려면 야, require 뒤에 반드시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require하고 to를 붙여놓으려면 목적어 빠지면 돼요. 그 목적어 사라지는 방법이 수동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토익에서는 사물일 때 BPP 수동태 잘 쓰고요. 사물일 때.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지는 게 수동태의 특징이에요. 이 사회 목적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야. 아, required. 방문자들이 요구되어집니다. To check. 이걸 확인하라고. 이렇게. 자, 여기도 require 목적어 to. 이걸 붙이려면 수동태. Was required to. 여기도 request 목적어 to. 이것도 마찬가지야. 붙이려면 목적 빠지는 수동태. be request. 그래서 얘네들 동사 목적어 to 쓰든가 목적 빼버리고 BPP to 쓰든가 두 가지를 시험에서 물어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encourage. 원래 courage가 용기지. en을 붙이면 용기를 북돋우다. 그래서 권유하다, 권장하다, 뭐하게 만든다. encourage 목적어 to는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보너스 시험에 discourage를 물어봐. discourage는 뭘 써야 돼? 뭘 써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뭘 써야 돼? from을 써야 합니다. from. discourage A from B. A가 B하는 걸 용기를 꺾어버리다. 못하게 하다. 그때는 from을 써요. 참고야. 그 시험에 나왔던 어려운. 자 그러면 다시 encourage 목적어 to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encourage them to를 수동태로 이렇게 are encourage to 이렇게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요. 또 encourage customs to를 이렇게 are encourage to 두 개 만나려면 목적 빠져야 되고 목적 빠는 건 수동태니까 그 encourage employees to 그 다음에 이렇게 are encourage to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llow 목적어 to 붙으려면 was allowed to allow가 근데 허락하다만 있는 게 아니고 가능하게 하다도 있어요. 그럼 가능하게 하다. allow야. 그 뜻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도 allow us to 수동태로 are allowed to. 두 개 붙으려면 목적어 빠지는 수동태에서 목적 빠진 거야. 그래서 이 목적어가 주어로 온 거지. 그지? 그래서 we are allowed to. 그래서 allow 목적어 to 수동태로 are allowed to.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사람이나 단체만 와야 하는 거. 중고등학교 때 영어가 의미를 묻는다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의미를 묻는다면 토익에선 쓰임새입니다. 토익이 뭐의 약자예요?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국제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든 시험이 토익이니까 단어 하나로 우리가 비즈니스맨들을 만나서 고, 오케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응? Would you like to go?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최소 두세 단어를 외워야 돼요. 두세 단어를. 그래서 토익 공부를 할 때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 딱 보니까 Inform, Notify, Advise. 이 뒤에 반드시 사람이나 단체가 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아 이거 통제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사람이나 단체 거기 Cameron 이렇게 아니면 뭐 Applicant 지원자. 그런데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수동태 특징. 이 Informed, Notify, Advise하고 B를 썼지. 월을 그 비동사의 과거 워. 그럼 이 BP 얘가 수동태란 말이야. BPP의 수동태가 두 가지라고 아까 얘기했지. 아까 방금 전에 했잖아. 사물일 때 수동태 잘 쓰고 수동태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 목적어가. 얘네들은 방금 전에 뒤에 사람이 와야 된다 그랬잖아. 사람. 사람이나 단체가. 근데 사람이 없어졌어. 사람이 목적어 없어지는 방법이 수동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니까 얘가 지금 사람인 거야. 무지하게 좋은 포인트 여러분. 시험에서. Inform, Notify, Advise 뒤에 사람, 오브나 that. 그 사람을 없애려면 수동태. Be, Notified. 이렇게 수동태를 쓰면 주어가 사람인 거야. 이거 여러분 토익에서 너무너무 키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그런 얘기 써있고요. 이거 고득점 포인트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그 인포메이션과 관련된 인포머티브, 정보를 주는 유익한, 이거 사물에 쓰는 말입니다. 그 표현 사물에 쓰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 연설이 길었어요. 근데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물에 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 이 need 뒤에 얘가 정보란 명사로 쓴 거죠. 명사로. 그래서 이 인폼과 파생한 말 이렇게 쭉 써놓은 거고요.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컨시더 완전 정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컨시더와 관련된 모든 거, 시험에 나온, 사전에 있는 이상한 거 아니고, 시험에 나온 표현들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시험에서 만났던 것들 총 정리입니다. 얘네들 잘 보세요. 자, 컨시더. 기본. 컨시더는 명사가 와야 돼요. 사전에 VT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사전에 이제 VI. 사전에 VI, VT 이렇게 다 같이 써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실제로 토익에서 쓸 때는 대부분 다 타동사예요. 그래서 컨시더는 뒤에 기본적으로 명사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relocation 이전, risk 위험, candidate 후보자. 근데 아까도 했지. 이 그 컨시더 뒤에 목적어 와야 되는데 어디 갔어? 이렇게 목적어가 없어지면 그게 수동태라고. 여기 be considered가 있지. 이게 수동태야. Is being considered를 보고 와 이거 되게 어려워 이거 뭐야 이렇게 겁먹지 말란 말이야. 분석을 해보면 돼. Be considered 수동태예요. Be considered 수동태. Be considered 고려되다 수동태. 그리고 is, ing 진행형. 진행하고 수동태 섞은 거야. 고려되고 있는 중입니다. 응? 예를 들어볼게. 내가 좌는 때리고 있었어. 이 미운 좌는 팍팍팍팍팍 때리고 있었어. 그럼 나는 걔를 때리고 있는 중이었지만 이 좌는 나한테 맞는 중이었지. 그걸 영어로 걔는 나한테 맞는 중이다. John is being hit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is, ing 진행형과 BPP를 섞은 게 이 형태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렇게 아니 토익에서도 이렇게 쓰고 팔통원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겁먹지 말고 is, ing 진행형과 수동태가 섞은 거다. 긴 얘기 하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긴 얘기는 본 수업에서 하고요. 자, 자리를 위해서 고려되고 있는 중이다. 컨설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를 쓰는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넘어가면 컨시더가 명사 올 수 있지만 이 ing 옵니다. ing. 그리고 뒤에 whether 뭐뭐 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와요. 그리고 that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relocating 본사를 이전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여기다가 아까 야 우리 relocation이라는 명사 쓸 수 있지 않냐? 아까 방금 전에 컨시더 뒤에 명사 올 수 있다 그랬잖아. 물론 올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쓰면 이전 본사 고려하다.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는 relocating을 쓰는 거야. relocating을. 원래는 뒤에 더 헤드쿼터즈가 없으면 ing, 이런 ing는 2순위에요. 1순위가 아니에요.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relocation이란 명사가 좋아요. relocation. 얘가 좋아요. 근데 여기처럼 그 명사가 와버리면 이전 본사.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안 될 때는 ing가 좋아요. ing. ing는 두 가지야. 뭐뭐 하는 이 있고 뭐뭐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relocate가 옮기다니까 본사로 옮기다. 아니, 이제 뭐 하는 것이니까 본사를 옮기는 것을 고려하다. 이렇게 쓰는 게 좋단 말이야.
일단 릴로케이션을 쓰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시험에 나왔어. 컨소 중에 명사나 ing가 오는데 여기는 명사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전 본사니까. 이전 본사 고려하다.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다. 이제 부드럽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본사 이전을 고려하다라고 쓴 거지만 딱딱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다. 오케이. 자, 그 밑에 ing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 아까랑 이 목적어 있죠. expand 확장하다. 이 operations 운영을 전 세계에서 확대하다. 근데 ing니까 이 운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밑에도 redesign 재디자인하는 거 고려하다. building 이게 건물이라면 원해서 붙었어야 돼요. 없으니까 뭐만은 것이지. 차고를 건축하는 것을 고려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expanding 시설을 확장하는 거 고려하다. 그다음 밑에 아까 여기 whether 쓸 수 있다 그랬지. whether 뒤에 주어 동사 와도 되고 to 와도 돼요. 뭐 how 이런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와도 되고 to 와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대할지 말지를 고려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whether 뒤에 그다음 consider that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 있다는 것. 이 동사 뒤에 대도 와도 되지. I know that, think that, believe that, hope that처럼 consider that 이렇게 써도 된다. 자 넘어가면 자 그다음 consider가 뭐뭐라고 여기다가 있어요. 고려하다고 좀 다르지. 뭐뭐라고 여기다. 그때 명사 to be가 있을 수도 있고 얘를 빼버려 돼요. 그리고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직원을 to be a top priority 최우선이라고 priority가 우선사항 우선권 이런 거니까 최우선사항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고려하다가 아니잖아. 여기서 to be를 빼도 돼. 이런 거 조심하고 그 다음 밑에 인터넷 마케팅을 여기 to be 뺀 거야.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다 이걸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고려하다라고 하면 돼. 여러분이 야 이게 그 인터넷 마케팅 고려하다 좋은 방법 이거 이상하지 않냐 해석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고려하다라고 했을 때 뒤에 명사 있고 또 명사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to be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to be가 인터넷 마케팅을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다. 오케이. 그럼 일단 그것이 필요하다고 to be가 빠졌으니까 necessary라는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거야. 그 필요하다고 여기다. 그럼 일단 아까도 했었지. consider 여기 써 있잖아. consider 명사 to be 이렇게 들어가야 돼. to be. 근데 여기 consider하고 to be가 붙었어. consider하고 to be가 붙었다고. 붙으려면 이 명사 목적어 사라져야 되고 목적어 사라지면 수동태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여겨집니다. 주요한 성공으로. 그리고 여기도 그 여겨집니다. 몸의 특징으로 characteristic 특징이라는 뜻으로도 시험에 써요. 알고 계세요. characteristic. 캐릭터는 어떤 인물이나 뭐 그 영화 같은 거에 저 캐릭터를 내가 한번 연기해 봐야지. 이럴 때 쓰는 거고 캐릭터리스틱이 특징이에요. 요걸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뭐로 여겨지다. 여기도 여겨집니다. leading, authority. authority가 그 권한 말고 권위자가 있어요. 그럼 이거 시험에 나와. 권위자. 너무 안 보인다. 그지? authority. 권위자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뜻이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두적인 leading.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잘 나가는 이끄는 선두적인 권위자니까 아주 주요 권위자로 여겨진다. 그 다음에 대단한 성취로 여겨진다. 그 다음에 밑에 컨스터 뒤에 이렇게 as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많지는 않고요. to be를 쓴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의 수락으로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편지 보내거든 그거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로 여겨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넘어가면 컨서링 얘가 ing 형태로 쓴 이게 독립적으로 혼자 썼어요. 이게 고려하면 고려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 여자의 그 근무 경험을 고려해서 우리는 그 여자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이 자체가 혼자 독립적으로 쓰는 거야. 고려해서 여기도 완벽한 문장이 앞에 나가요.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완벽하게 나가고 그 15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그래서 컨서링이 명사가 오든 주어동사가 오든 뭐뭐를 고려하면 고려해서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컨서링에서 파생한 거 좋은 거예요. 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컨서링 상당히 그래서 그 find가 생각하다 여기다 발견하다 그 기사가 상당히 상세하다고 발견하다, 생각하다. 그래서 이 find 목적어 뒤에 형용사가 올 수 있거든. 그 나중에 또 할게. 이것도 되게 중요해. find 목적어 형용사 쓸 수 있는데 얘를 얘가 꾸며 상당히 상세하다고 무지하게 상세하다고 여기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밑에 그 원래 fall이죠. F-A-L-L. fall behind. 뒤쳐지다. 컨셉이니까 상당히 뭐 많은 데 있어서 상당히 뒤져있다. 그 밑에 아, wide. 넓다야. 더 넓다. 근데 상당히 넓다. 다 상당히. 얘도 상당히 더 높다. 근데 상당히 더 강력하다. 이렇게. grow strong이 강력해지다요. grow strong. strong 니가 아니야. 그 함정이야. grow strong. 그래서 stronger. 더 강력해지다. 오케이?
grow 뒤에 형용사 쓰고 뭐뭐에 지다가 있어요. be become remain stay seem be become remain be become remain stay seem 뒤에 형용사 쓰거든. grow도 그래요. 어려운 문제에서. 그래서 그 요게 뭐만 상태가 되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면 자, consideration이 명사죠. 이제 이게 고려 숙고니까 신중히 고려한 후에 이렇게 또는 뭐 고맙습니다 당신의 고려. 그다음에 그 고려 숙고 이런 걸 보여줘라. 다른 고객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고객도 있으니까 아, 여기 혼자 있는 거 아니니까 좀 조용히 하고 좀 예의범절을 지켜라. 이런 거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냥 그다음에 considerable. 얘는 형용사죠. 상당한. 상당한 노력. put in이 쏟아 뭐 시간이나 그 노력다 이렇게 쏟아붓다 이런 게 있어요. 상당한 노력을 쏟아붓다. 여기도 상당한 양의 일. 이게 considerable이 상당하냐? 형용사. 오케이. 그다음에 considerate, considerable하고 considerate을 구별해야 돼요. considerable은 상당하지만 얘는 사려 깊은. 반드시 사려 깊은 상태가 돼야 합니다. of others,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려 깊은 상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만 한다고, 배려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혼자 사는 데 아니잖아. 같이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 좀 배려하는 상태가 되라. 그래서 얘가 아까 considerable은 상당하지만 이건 사려 깊은 배려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 구별하고 여기도 부디 당신의 그 fellow가 원래 친구인데 여기 다른 승객들 같은 비행기를 탄 fellow passenger 다른 승객들도 그 고려해 주세요. 배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오케이. 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토익을 그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주 아주 좋은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점수가 팍 올라가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